안녕하세요. 채널 피터캣입니다. 문학 작품 외에도 정말 좋아하고 여러 번 다시 보게 되는 책들이 있는데요. 제 경우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나 롤랑 마뉴엘의 음악의 기쁨, 그리고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 같은 작품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책들은 대부분 먼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과학이나 예술 등 전문 분야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써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쉽게 전달한다는 것 외에도 그 작품 자체가 지니는 문학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도 있는데요. 저는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끈기 있게 모든 문장을 쉽게 쓸수 있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 한마디면 될걸 쉽게 풀어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미술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저도 세 번을 봤는데요. 미술과 미술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싶은 분이나 또 역사를 좀더 다양하게 접근해 보고 싶은 분, 그리고 정말 위대한 작품이란 어떤 것일까 궁금한 분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역사적 포인트 위주로 설명할 생각이고요. 또 책의 분량상 한 번에는 힘들어서 고대부터 중세 미술까지,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부터 인상파 전까지, 끝으로 인상파 이후 현대 미술까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해석을 덧붙이기보다는 책 내용을 써머리해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포인트 위주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만약 흥미를 느끼신다면 나중에 책을 통해 더큰 기쁨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1부, 고대부터 중세 미술까지입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서론은 정말 유명한데요. 미술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미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탁월한 견해가 담겨 있으니까 꼭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대화가들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어 펼친 분들이 시작부터 절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교과서에서 지겹게 봤던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아, 2만 년전 얘기부터 시작한다면 과연 내가 살아서 다빈치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막막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이 책은 어디까지나 역사책이고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분야고, 과거와 현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당연히 고대인들이 미술을 생각했던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지루한 부분을 읽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소설처럼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지가 중심이고 또 결말이니까 각각의 페이지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때 다음 페이지가 더 기다려지겠죠. 다시 알타미라 동굴 벽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기원전 15,000년에서 만년경에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 그려진 들소나 순록 같은 동물 그림들을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감상의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의미의 그림이겠죠. 작가는 이 벽화의 주술적인 의미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빙하기에 동굴에서 살던 원시 사냥꾼들은 그들의 사냥감을 그림으로 그리면 실제로 그 동물들이 그들의 힘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미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미술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들의 형태는 측면에서 봐야만 명확할 것이고, 또 연못은 위에서 볼때 가장 분명해지겠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얼굴과 발은 측면으로, 그리고 눈과 몸은 정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조금 이상하지만, 사물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에는 더 적합한 방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 미술이 주술적인 면을 강조했던 데 반해, 이집트 미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 미술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제작된 전사의 작별이라는 이름의 도자기 사진이 보이는데요. 아랫부분을 보면 사람의 발이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발을 정면에서 그리는 시도를 한 것이
미술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배워서 익힌 그대로 그렸다면 그리스인들은 드디어 자신의 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집트 양식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들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스 미술하면 건축이나 조각이 먼저 떠오르죠. 하얀색 건물이나 역시 백색의 조각상들인데요. 곰브리치는 우리가 그리스 조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파르테논 신전도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발해버렸고 특히 그리스 조각상들은 온갖 보석들을 이용해 화려하게 만들어졌지만 화려한 장식을 싫어했던 로마인들에 의해 그리고 이교도의 신상은 전부 없애버렸던 기독교인들에 의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조각들은 로마인들이 그리스 신상을 본떠 만든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델포이에서 발굴된 기원전 475년경 그리스 청동 조각상의 얼굴 부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대리석으로 만든 복제품 조상의 눈이 공허하고 무표정하거나 또 청동 두상의 눈이 텅 비어 있는데 반해 이 두상의 눈은 채색된 돌로 만들어져 있고 또 머리카락과 입술 부분에는 도금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야하거나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풍요롭고 온화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도 그리스 조각의 수준을 알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화 양식을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동방에 건설한 제국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이집트에서 시작해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정벌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 그리스 미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그리스 미술 양식이 알렉산더 대왕의 발자취를 따라 퍼져나간 건데요.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 직전인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된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조각을 보면 헬레니즘 양식이 현대와 비교해봐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완성도에 도달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의 양식에서 다음 양식으로 넘어갈 때그 이유는 본래의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양식이 이미 완성되어 더 이상 시도할 게 없을 때라는 작가의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런 경향은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동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헬레니즘 양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로마에서 작업했던 미술가 대부분은 그리스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로마 제국 고유의 스타일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먼저 보여지는 사진은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로마는 위대했다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거대하고 상징적인 건물인데요. 사실 이 콜로세움은 그리스 신전에 사용되었던 세 가지 건축 양식을 전부 응용했다고 합니다. 1층 기둥은 도리아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과 4층은 코린트 양식을 사용했는데 로마에 가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치의 사용입니다. 문 위쪽을 둥글게 처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은 그리스 건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니 지금까지도 흔히 볼수 있는 아치형 문이나 창문이 2000년 전 로마에서 시작된 거라 생각하면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기 311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죠.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가 갑자기 일신교인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면서 건축에도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싸우는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건물이 있고 건물 앞에 황금 신상이 있죠.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은 내부에는 보통 신상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있을 뿐이고 제사나 의식은 건물 밖에서 행해졌는데 기독교 교회는 내부 공간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커다란 건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그리스 로마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바로 신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신의 모습을 본떠 만든 조각이나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된다는 율법인데요. 그리고 이교도의 신인 그리스 로마의 신이나 신화를 묘사한 그림 같은 건 당연히 금지되었겠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예술가들에겐 암울한 일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술가들은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냅니다. 당시 일반 대중들은 거의 글을 읽지 못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알리기 위해 그림을 선택한 겁니다.
6세기 말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이 해주는 역할을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이처럼 막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의 발언은 미술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 회화에서 자주 만나는 성경 속 이야기가 담긴 장면들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슬람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술을 그렇게 쉽게 억압할 수는 없었겠죠. 이슬람의 장인들은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대신 문양이나 형태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그들의 재능을 활용했고, 이는 선과 색채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아라베스크 양식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서기 6세기까지는 로마 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를 초기 기독교 시대라고 하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6세기 이후는 중세 시대 혹은 암흑 시대라는 명예스럽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예술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주로 수도원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조용히 발전해 나갔는데요. 서기 830년경 제작된 복음서의 한 페이지를 보면 성인의 이렇게 어색한 모습이 화가의 솜씨가 서툴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성인의 모습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려는 화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중세 양식이 시작되는데요. 작가는 이집트인들은 대체로 그들이 존재한다고 알았던 것을 그렸고,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린 반면에 중세의 미술가들은 그들이 느낀 것을 그림 속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들을 좀더 진지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중세는 기독교 사회니까 교회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일명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국을 정복했습니다. 노르망디의 윌리엄공이 영국을 정복한 건데요.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지금의 영국 왕족도 이들의 후예라고 하죠. 영국을 정복한 노르만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만의 문화와 접목해서 노르만 양식,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마을의 변변한 건물이라고는 없던 시대에 돌로 지어진 거대한 교회 건물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겠죠. 바로 교회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교회의 그런 역할은 점차 발전해서 로마네스크 교회 양식은 이 지상에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암흑의 세력과 싸우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람들을 대신해 악과 맞서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로마네스크 양식은 12세기 말에 이르러 고딕 양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서로 교차하는 아치를 이용해 교회의 둥근 천장을 만드는 방법은 노르만 건축가들이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일관성 있고 보다 훌륭한 건축의 실현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길고 가는 기둥들이 건물의 지붕을 지탱할 수 있다면 기둥들 사이의 육중한 벽은 모두 불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런 벽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커다란 창문을 낼수 있었겠죠. 우리가 파리에 가면 꼭 들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런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중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다시 회화로 돌아가서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화가인 조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피렌체가 등장했네요. 작가는 미술사 책에서는 대개 조토와 더불어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의 출현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술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1305년경에 그려진 파도바의 델 아레나 예배당의 프레스코화를 보면 드디어 회화도 조각처럼 명암에 의한 입체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장소에 그려진 그리스도를 애도함이라는 작품 또한 그동안의 평면적 구상에서 벗어나 회화가 더 이상 문자의 대용품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제 사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가는 뒤돌아 앉아있는 여인의 슬픔까지도 효과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1부 고대부터 중세미술까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와 그 지점을 살펴보는 걸 좋아해서 주로 그런 부분에 밑줄 쳤던 문장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원작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곰브리치 서양미술사가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는 것도 이 작품에 관심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긴 역사를 다루다 보니 때론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든 중세든 각 시대는 그것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완성된 것이니까 너무 공부하듯 보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시대를 음미하면서 여유 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이 책을 읽는 재미가 넘쳐나는 르네상스 이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